웨이 버벅거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최근에 이제 각종 역사 시험들이 있었죠. 일단 5월 말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제39회 시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9회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6월 8일이었나? 6월 아 6월 7일이었나? 어쨌든 6월 8일이었나? 등록은 6월 8일로 돼 있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이그 모의평가 문제 이거를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보려고 해요. 뭐 일단은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정답표는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열어놓도록 하겠어요. 왜 정답표까지 PDF야? 왜 정답표까지 PDF여가지고? 왜냐면 이거 제가 PDF를 그 크롬을 열었거든요? PDF를 크롬으로 열어서 그냥 어도비 리더로 열거 그랬나? 어도비 리더 여기 안 깔려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에는? 역시 어도비 리더를 깔았어야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 끄고.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공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 창좀 줄일게요. 창을 한 이쯤까지 줄이면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일단 이거 리스트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고 제가 뭐왜 느려? 좀 마우스가 이러면 버벅거려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웬만하면 안 키는데 지금 그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이 크롬을 쓰면 몰라 엣지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엣지는 이게 윈도우 캡처가 안 돼요. 엣지는 윈도우 캡처가 안 돼가지고 이걸로 하는 건데요. 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채팅방이 뭐네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사실 조금 며칠 지나긴 했는데 네, 서울대는 아니에요. 그 며칠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한번 그냥 문제를 그냥 풀어보고 싶어서 저는 전공이니까 저는 전공자기 때문에 한번 그냥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물론 저는 그 학부 논문을 제가 한국사로 쓰지는 않았어요. 수능 한국사하고 하는 것하고 난이도 비교하면요. 중급이 수능보다 조금 쉬워요. 중급은 한 중3에서 고1 정도의 실력권이면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풀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고 아무래도 그 수능은 고3 수준에 맞추잖아요. 수능은 2학년, 3학년 수준쯤으로 맞추기 때문에 최소 2학년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요, 수능은. 이제, 물론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문제의 수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학력 평가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치러가면서 범위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범위를 조금씩 늘려요. 그 탐구 영역들은 그리고 이제 그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은 뭐 약간 단어의 그 활용 이런 난이도 이런 걸좀 조절을 하는 거죠. 단어나 지문 같은 걸로. 그리고 수학 영역은 역시 범위고. 뭐 그런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수능 볼 때보다는 한국사가 쉬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수능 봤을 때보다는 한국사가 쉬워졌어요. 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거의 고3 수준 정도도 좀 풀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한국사 영역은 이과생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이과생들의 약간 그런 그 생각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 말고 범위. 그 아무래도 그 문과생들은 이과생들하고 똑같이 한국사 시험을 보지만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때 생각하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게 웬만한 학교에서 문과생들은요, 한국사만 배우지 않아요. 웬만한 문과생들은 학교에서요, 세계사도 수업을 해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특히 동남아 역사들이 좀 약간 좀 굉장히 희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도 정작 공부할 때 없었던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동아시아사 문제는 그냥 한번 그냥 보는 수준 그냥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한번 보는 거 정도로 할것 같고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그냥 제가 한번 쫙 볼게요. 그쵸.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7차 교육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사 수업할 때 마지막 대단원이 근현대사였는데 거기를 시간이 없다고 2월 그때는 2월 학기가 그한주 정도 나왔으니까 한국사 수업이 한번 있었어요. 그한번 있을 때그한 시간에 그 50분 수업을 하는데 그냥 근현대사 요약. 이과생들을 위해서 근현대사는 요약해주고, 문과생들은 어차피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위해서 자기를 또 만나야 되니까, 그때 배우자.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문과생들은 2학년 때 세계사를 했고,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를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알기로 아마 세계사나 할 거예요. 세계사는 솔직히 문과생들은 일단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역시나 1번 문제는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막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고정적으로 1번이 나오죠. 아, 공고. 그쵸. 아무래도 그 직업 교육이 우선인 학교죠, 그런 데는. 그래서 자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오죠. 여기 비파형 동검이고 여기는 그 반달 돌칼 그농그 농기구 농기구는 이때는 석기였어요. 청동기 시대 때도 그 농기구는 청동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고 그리고 뭐 고인돌이 나왔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고인물이다. 어? 고인물, 퇴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제가 약간 그런 쪽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따가 이거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문제를 쫙본 다음에 한등급 문제를 볼 거기 때문에. 한능검은 근데 50문제잖아요. 한능검은 제 생각인데, 그건 솔직히 체력 싸움이에요. 몰라, 저같이 머릿속에 뭔가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역사를 뭔가 그냥 전공을 했던 그런 감각적인 사람들은, 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체력만 있으면 돼. 몰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한 시간 이상 역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면 전 진짜 체력. 제가 수능 때좀 후반 시간 때 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체력 문제였거든요. 자, 2번 문제.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변화. 갑자기 조선 시대로 문제가 훅 뛰어 넘어가네요. 보통 시대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번 문제는 현대사예요. 20번 문제는 현대사여 가지고 딱 대한민국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역사 과목은 후반부 문제는 약간의 좀 특히 대한민국 역사 문제를 풀 때는 좀 약간 시사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조선의 토지 제도 과점법, 조선 전기의 그 과점법이 생기죠. 근데 이제 말이 조선 전기인데 실제로 과점법이 시행된 시기는 고려 말기 공양왕 시대 때 과점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조선 전기 시대의 토지 제도로 보냐면 고려가 거의 망해가던 때그 과점법이 시행이 됐고 사실상 그 공양왕 시대 때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이성계예요. 그리고 그 조선 건국의 기초가 되는 신진 사대부 세력들, 뭐 정도전, 남은, 조준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점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 토지 제도를 봐요. 실제로 고려 쪽에서는 이득을 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말기 때한 60만 결인가가 그 토지 조사가 돼가지고 그때 한번 토지 조사를 60만 결을 했고 이제 태종 시대 때한번더 조사를 해요. 이때 120만 결이 나와요.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 해가지고 그 과전들은 계속 세습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개국공신 때까지는 괜찮았어. 그 보통 개국공신하면 그 태종 시대 때까지는 태조 때는 개국공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정종 때 공신이 됐었고 그리고 제2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태종 때 개국공신이 돼요. 네, 태종 때 공신이 돼요. 그런 식으로 공신이 계속 조선 초기에 공신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계속 땅을 줘야 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태종의 손자인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이게 그더 이상 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된 게 직전법.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직전법의 특징은 토지 지급은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직전법으로 주는 과전들은 전부 회수하게 되고 대신에 뭔가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유족들한테 주는 하여간 뭐 정말 특수한 땅만 계속 주는 거고 앵간한 관리들한테 주는 과전들은 이제 퇴직하면 다시 회수를 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들이 개인 재산들을 축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부작용이 생겨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자, 일단은 신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글의 출처는 광개토 대왕릉비. 네, 광개토 태왕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임나가라의 종말성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나온 게그 임나일본부설이죠. 근데 그건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서기 400년이잖아요. 광개토 태왕이 이제 서라벌에 쳐들어왔던 왜구들을 물러나게 하고 신라를 구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래 그 신라가 그 왕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었어요.
그 고구려 고국양왕 시대 때부터 신라의 뇌물마력관이 이제 실성마력관을 당시에 볼모로 보냈었어요. 근데 광개토태왕이 나중에 즉위하고 나서 신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요. 요 전쟁이 끝나고 실성을 설아벌로 보내요. 설아벌로 돌려보내는 게 뇌물마력관이 이게 나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왠지 다음 왕을 세워야 될것 같아. 그래서 실성이 돌아갔더니 실성이 다음 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뇌물마력관의 둘째 아들인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게 되죠. 나중에 장수태왕이 박재상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와가지고 고구려 국내성까지, 그때는 아직 평양으로 옮기기 전이니까 국내성까지 사신이 온 거야. 그래서 장수왕이 그래 보코왕제 돌려줄게. 그러고 이제 신라하고 수교관계는 계속 되다가 이제 장수왕이 이제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한테는 친선 정책을 취해요. 그런데 이제 백제 비우왕이 이제 신라 누즈마르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맺어진 게 나제 동맹. 이 시기에 이제 신라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죠. 우리 집안 본가가 금관가야 쪽이어가지고 김해김씨. 하지만 명절 때는 저는 김해를 가진 않아요. 직계가족은 김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이, 자장하니까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 그 자장도 표준어고 짜장도 표준어잖아요. 그 자장법사라고 있어요. 내가 이걸 그 학부생 때이 자장이라는 사람을 그 들었는데, 자장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뒤에서 들었는데, 이 자장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아마 그 자장밥사 얘기 한 시간 내내 쭉쭉쭉 들었던 이후, 결국 그날 저는 학교 앞에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먹고 집에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랬었고요. 자, 주변의 아홉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가 평안하게 기원하여 9층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자, 황룡사에서 왔대요. 황룡사 9층 탑. 근데 이건 목탑이에요. 이때는 목탑이었고요.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가 몽골하고 전쟁을 할 때, 몽골과 전쟁을 할 때, 이 탑이 불타버려요. 그래서, 자, 선덕여왕.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여왕이고, 일단은 신라시대의 왕이죠. 신라시대의 왕인데, 자. 선택지 1번, 칠지도를 일본에 전해준 건 백제죠. 백제가 전해줬고요. 그리고 신라의 특징, 귀족 합의 제도인 화백회의가 열린 거 맞죠? 한 명이라도 반대가 나오면 그건 통과를 못해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열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이 뭔가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사회? 라고 할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선덕여왕 때까지는 화백회의의 힘이 좀 셌어요. 근데 상대 등이었던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김유신이 이 반란을 진압을 하고 진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진덕여왕 시대 때이 상대 등 비담의 그 반란 영향으로 인해서 그 집사부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종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김춘추가 이때 이제 진덕여왕 때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신라에서. 그러고
나중에 그 무열왕 문무왕 이럴 때 이제 각간인 김유신이 거의 그 최고관등 그 이벌찬 또는 각간이라 불리는 그 관등까지 올라간 김유신이 시중도 해보고 상대등도 해보고 할거다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화백희. 뭐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는 다 시대가 안 맞죠. 자, 5번 문제. 근데 이제 이 한국사 문제는 3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선택지를 좀 보다가 뭔가 맞는 게 딱딱 나오면 그 맞는 거딱 고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한 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맞아. 재수생들도 평가원 모의평가 보죠. 참고로 공신님은 원래 매년 수능을 봤는데 작년 수능만 그 지진 때문에 갑자기 스케줄이 안 맞게 돼가지고 수능 작년에는 못 보셨대요. 원래 수능 날 때는 딱 수능을 보려고 했는데 한주 늦춰지니까 1교시 국어 영역밖에 볼 시간이 없었대요.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나가면 또 같은 방에 있는 학생들 그 의욕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그날은 기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5번 문제. 발해의 대광현이 망명을 했다. 25분 검토? 뭐.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한능검 고급을 엔간하면 쉽게 푸는 사람들은. 근데 그냥 푸는 거 정도는 저도 금방금방 하죠. 시력 검사? 지각 판단력 검사 있잖아요. 그 전공 적성 검사 중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줬어요. 왕실 족보에 들어갔고 발해의 그 태자를 발해의 세자를 이쪽으로 그 왕실 족보에 그 올린 거는 이제 발해국을 그 고려가 흡수를 했다 뭐 그런 그 성격상의 그런 것도 있어요. 영토는 흡수 못했지만. 순식은 명주 사람이다. 김순식이에요. 김순식이 원래 그 궁예에 충직한 부하였는데 왕건이 그 고려 태조 즉위하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큰아들 김수원을 보내서 황보가니까 결국 또 왕시성을 또 줘. 왕순식. 그래서 고려 태조와 관련된 거 찾으면 돼요. 1번 동북군 구성은 고려 예종 때예요. 고려 예종 때고 영정법 실시는 조선시대 제도니까 패스. 경국대전 반포 조선 성종이니까 패스. 기인제도 5번 독서상품과. 자, 기인제도가 약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거 그냥 먼저 하면 되겠죠. 독서상품과는 신라 원성왕 때고. 자, 이 기인제도 약간 한자의 뜻을 잘그 알아먹기 힘들다 하면 다른 거 그냥 아는 거 먼저 선택지 그냥 딱 지우고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4번 그 기인제도 해가지고 이제 호족들을 약간 그 이제 끌어들이는 정책. 그래서 태조는 지방의 유력 호족들하고 일일이 그 혈연 관계를 맺죠. 굳이 자기가 다 결혼을 해. 왕자들을 결혼시켜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다 결혼을 해요. 왕자들을 결혼시켜도 됐을 텐데. 그래서 고려 태조는 참그 매일매일 후궁들을 만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왕자만 25명은 나왔죠. 근데 정작 첫 번째 왕후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충주 유씨, 그 정주 유씨인데 첫 번째 부인 정주 유씨인데 그 정주 유씨가 이제 건강 문제로 일찍 그 죽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정주 유씨 집안에서 왕후를 한 명에 더 들여요. 대신해서. 물론 그 유천궁의 딸은 아니에요. 같은 집안이긴 한데 유천궁의 딸은 아니에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그 6번 문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역사 동아리 주제 탐구 발표회 이런 문제 맨날 나와, 이제.
어느 왕조 시대의 경제래요? 자, 경제사가 제일 짜증나거든요. 전식과제도의 변천. 자, 전식과 나왔어요. 전식과 고려 경종 때 시작된 제도죠. 자, 그리고 글씨가 살짝 좀 지워진 것 같은데, 뭐 활구의 유통, 사원 수공업의 발달. 자, 고려 시대 경제하면요, 그냥 그 다른 거 그냥 찾으시면 돼요. 1번 병란도 번성. 병란도 하면, 자, 고려 시대의 병란도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항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천항으로 보면 돼요. 그 배에 출발하는 항구로 보시면 돼요. 굳이 항공까지 따지면 고려 시대의 병란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정답은 1번. 회사령은 일제강점기 때고 상회사. 상회사 이것도 근대시대 얘기고 청해진설 칠신라 통일신라 그리고 대동법 실시는 이제 조선 후기 이고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갈게요. 자, 보현원 나왔어요. 자, 보현원 나왔고 고려사예요. 자, 보현원 나오면 1170년 무신정변 생각하시면 돼요. 정중부의 부하 이고 등이 문신과 환관을 모두 살해했다. 개경에 있던 문신 50여 명을 살해했다. 정중부 등이 왕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왔다. 자, 이때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이때 죽어요. 김부식 집안도 풍지박산이 나요. 자, 그리고 최충원 묘지명. 이 의미는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자, 정답 3번 나왔네요.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무인시대. 참고로 저는 무인시대라는 드라마는 제대로 못 봤어요. 야인시대는 봤었는데 제가 무인시대는 못 봤어요. 야인시대는 재밌게 봤는데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사군육진. 세종시대 때 최윤덕, 김종서 등이 개척한 지역이고, 이제, 그, 세종은 이 지역의 삼남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킨 3인 정책을 추진했죠. 참고로, 이, 육진 때 김종서는 함경도 관찰사로 갔어요. 이때 관찰사로 가가지고, 그, 이때 관찰사로 가서, 이 지역을 쫙 지키다가 이제 정이품 형조판서가 돼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게 돼요. 서울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 시대 때 우의정 좌의정까지 가게 되죠. 김종서는. 그리고 사군 지역은요 나중에 그 병자호란 이후 사군이라는 군사 특수 지역은 폐지가 돼요. 대신에 나중에 고려 조선 숙종 때이 사군 지역에 이진이 다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 정계비 세우죠. 자, 세종시대 때 있었던 사실들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만적이 나는 고려 명종 때예요. 고려 명종 말기예요. 최충원 시대 때. 그리고 2번 훈민정음 반포 이게 정답이죠. 세종 말기 때 있었죠.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한 거는 백제 성황이고 최승로 시무이 28조 고려 성종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거 고구려 영양왕 하고 고구려 영양왕 백제 무왕 그리고 신라 진평왕 시대 때예요. 그리고 9번 전시에서 볼수 있는 작품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이 정선이 그린 그 진경산수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유명한 사임당이 산수화를 그렸다고 하죠. 자, 9번에서 볼수 있는 작품. 정선의 그림을 고르면 되는데, 몽유도원도 이거는 안견이 그린 거고요. 그 사신도. 이거 다른 그림이고요. 천마도
이거는 조선시대 그림 아니고요. 그리고 고사 관수도 이건 약간 인물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인왕제색도예요. 인왕상 그린 거. 참고로 몽유도원도 안견이 그린 거. 안견은 세종대 화가예요. 그리고 세종의 아들이었던 안평대군도 뭔가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안평대군은 그 왕이 못될걸 알고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 자, 10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서원 철필을 비롯한 흥선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한 상소를 올림.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며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선. 의미사변 이후 시행된 단발령에 반대한 상소를 올림.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궐기를 촉구하며 의병을 일으킴. 대마도에 끌려가 순국함. 최익현이죠. 은근히 이 1873년부터 1906년까지 33년이에요. 은근히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최익현은. 10번 정답 2번. 외양일체론을 주장했죠. 외놈이나 서양놈이나 똑같다. 한국 통사저술은 박은식이고요.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죠. 한인의 국단 조직 백범이고요. 이토 히로부미 처단 안중근 장군. 조선혁명 선언 단체 신채호죠. 자, 11번. 왕이 실시한 정책. 사도세자의 묘행차는 정조. 자, 조선 정조예요. 수원의 화성을 만들었죠. 정조의 정책. 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했다. 간도관리사 파견은요, 조선 더 후기예요. 더 뒷시대예요. 왜냐면 이 정조 때까지는요, 이 정조 때까지만 해도 그 중국의 청제국은 나름 전성기를 달리던 시대예요. 뭐냐, 청나라가 홍타이지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대에 강이제, 옹정제, 건륭제 시대가 청제국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이때 그 러시아 제국하고 네르친스크 조약, 카르타 조약 뭐 이런 걸 체결을 하죠. 자, 그런데 정조 때까진 딱그 시대예요. 청나라가 그때까진 딱그 1700년대까지는 딱잘 나가던 때예요. 1700년대까지는 청나라가 잘 나갔는데 180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조선도 흔들리고. 그냥 동양이 싸그리 다 흔들려요. 그래서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고려 성종이고 우상국 정복은 지증왕. 그 쌍성 총관부 공격은 고려 공민왕이에요. 쌍성 총관부 설치는 고려 고종 때예요. 고려 고종 때 쌍성 총관부가 설치가 되는데 이때 그 쌍성 총관부 설치되던 시대 때 이제 전주시 집안이 그 고려 목조 시대예요. 목조, 익조, 탁조, 환조. 환조가 이자춘이죠. 그래서 이때 쌍성 총관부로 영토 수복 때 앞장선 인물은 조선 환조예요. 조선 환조. 그렇고요. 추존왕제죠. 그렇고. 자, 이제 가사진에 대한 설명.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홍영식의 후손이 기증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의 행적에 관한 유물들. 자, 박영효 태극기 그렸죠. 자, 일전시실 우정총국 갑신정변 얘기인가 보네요. 급박했던 3일간의 기록. 갑신정변 이후 실권을 3일밖에 못 잡았죠.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의 행적. 박영효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서 이제 태극기 그리고 살았고, 김옥균은 일본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객한테 총 맞고 죽어요. 그리고 시신은 서울로 돌아와서 부관 참시를 다녀요. 박물관의 1층 기획 전시실. 정답 1번 급진기 여파예요. 자, 훈련도감 설치 계기. 훈련도감은 네, 조선시대 때 설치되고요. 조선 전기 때.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진압된 거는 이게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 이거죠. 그리고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 거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는 이제 정미의병. 이때 13도 창의군이 있었는데 13도 창의군이 그때 아마 최고 사령관이 딱그 동대문까지 왔을 때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부류는 불충이다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지위를 앞두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물론 어차피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장례 자체는 돌아가서 치러도 되거든요. 하여간 그래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독립신문에 실린 경인선 개통 상황. 알렌의 일기에 기록된 제종원의 의료활동.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헐버트 서신에 나타난 유경공원의 교육 내용. 참고로 광해원이라고요. 그 광해원이라고 저쪽에 그 지명이 있어요. 그 광해원이라고 저기 아마 충북선 라인에 그 지명 있을 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인가 아마 광해원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광해원 가려면 아마 저기 그 안성 죽산 뭐 이런 쪽에서 아마 가야 될 거예요. 일죽나들목 이런 데서. 그 음성군이 일단은 그 중부고속도로의 음성은 그 대소나들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음성읍은 한참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음성이 서울하고 가까운 쪽은 또 감곡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 혹시 장호원이라고 그 알죠? 그 이천시의 장호원을 믿잖아요. 그 바로 옆 동네가 감곡이에요. 그 감곡이 복숭아로 유명한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충주 가는 길에 있어요, 감곡은. 그렇구요. 자, 그렇고, 자, 중앙아시아 한인의 삶. 무장 독립전쟁. 근대 문물의 수용과 변화. 신탁 통치에 둘러싼 갈등. 정답 4번. 근대 문물이죠. 세브란스 병원. 저, 지난 주말에도 세브란스 병원 그 뒤쪽에 그, 뭐냐, 아는 분이 운영하는 그 술집이 있거든요. 예스터데이라고. 거기 가서 좀 거하게 마시고, 그래서 그날 제가 하루 휴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네, 칼로리 뺀다고 지플렉스 들러서 펌프를 하고 왔어요. 자, 14번. 자, 통치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계기. 약간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차는 것을 폐지했다. 사이토 총독 훈시네요. 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 시대죠. 1919년 이후. 그런데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이름이 승훈이에요. 그리고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 다수원대의 있으므로 총독부의 우호적인 민간 유직에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주어서 뭐 수제 교육 뭐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이게 문화 통치예요. 이제 그 문화 통치하게 해줘가지고 약간 교육적으로 약간 그 친일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 말자 정책으로는 황국 식민사사를 외우게 하죠. 그래서 이때 보통 학교, 소학교 등의 학교 이름들을 다 국민학교로 바꿔요. 1930년대에 이름들을 다 국민학교로 바꾸는데, 이 국민학교의 의미가 아니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가 아니고 황국 식민학교예요. 그래서 1996년부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라는 그 이름으로 다 바꾸게 시켰죠. 아니 집중을 못하는 거는 뭐 님이 집중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자,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태평양 전쟁은 1940년대에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 만주사변은 1932년에 일으킨 게 맞아요. 근데 1937년에 중국 국민당과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죠. 1945년 9월에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까지 끝까지 그 전쟁이 가요. 그렇고, 그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거공원 의거 1932년 한인애국단, 그리고 3.1운동 1919년, 정답 3번이죠.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이때 그래서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잖아요, 11월이. 제가 그때 교육방송 했던 걸로 아는데. 자,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해서 이한열 학생을 기리는 기념관. 연세대 학교에 있나? 저 연대에서 이한열 기념관 간적 없는데. 그 영화 1987은 제가 봤거든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한열 학생을 기리는 기념관 해서 1번 헌의 6조, 2번 이승만 대통령 하야, 3번 식민의 주도, 4번 유신 헌법 철폐, 5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답 5번이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에 촛불 시위 일어났던 것도 참뭐 그래요. 그냥 법령이 적용됐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총독부 관보죠. 조선인의 한에 이를 적용한다. 총독부예요. 그러면 다른 거볼 필요 없죠. 정답 5번이죠. 헌병 경찰시대였죠. 자, 1917번. 다음 조치가 시행된 당시의 사회 모습.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죠. 유신시대죠. 그래서, 자, 이 시대에는요, 그 2번 새마을운동, 이 시대가 1970년대예요. 제1번 서울올림픽 대회는 1988년 9월이고요. 그 서울올림픽이 추석을 끼고 했어요. 추석을 끼고 했고요. 그리고 반민특위가 조직됐다. 1948년, 1949년 뭐 그때인데, 뭔가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흐지부지 중단이 됐죠. 금목이 운동 1998년. 그리고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법. 1940년대, 195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18번. 혁명적 삼균제도. 삼균주의죠. 이 삼균주의 조소왕. 자, 가보기역 그런 거 없고요. 진단학보 학회학원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정부잖아요. 분할로드 말이 안 되겠죠.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강 거고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 조직, 1940년대에 광복군을 조직을 했죠. 당시 광복군을 조직하고 이제 광복군 사령관은 이범석이었죠. 이범석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어요. 19번. 자, 평양이 2,300명 고무직공의 살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 쭈르르 을밀대 지붕 위에 강주룡. 평양 을밀대. 나는 평원 고무공장 사장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기 전에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강주룡 회경기 1931년. 노동 문제죠. 정답 5번. 일제강점기 노동쟁의 원인조사. 야, 평양 을밀대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네요. 보통 평양 을밀대 하면 약간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약간 그런 그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아니네. 아, 을밀대 그 평양냉면. 아,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나오죠.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선언에 따라서, 아, 이거 판문점 선언 때문에 이 문제 나왔네. 왜냐면 판문점 선언이 문제에 나올 수 없잖아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 휴전협정이 조인된 거는 1953년이고요. 아마 이제 잘하면, 이제 올해, 빠르면 올해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어요. 미수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이고요.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대. 개성공단 건설 추진이 2000년대예요. 물론 지금은 폐쇄돼 있지만 아직 재개되진 않았어요. 아직 그 개성공단 개방이 재개가 되진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금 생방송이고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근데 딱그 시기가요.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자기들의 그 정권을 그 묵인하기 위한 정권 그 유지를 위한 약간 그런 그 수단을 활용을 했죠. 이런 통일 정책을. 그렇구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각 문제마다 좀 이리저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제한 시간은 30분이지만 좀 약간 소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어요. 이제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많이 하느라.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1부 녹화는 여기서 끊고 잠깐 숨 돌릴 거뭐 필요는 없겠구나. 어차피 동아시아사는 제가 그냥 한번 그냥 풀어는 볼 거니까. 동아시아사는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는 걸로 갈게요.